안녕하세요. 오디너리 녹스입니다. 여기는 목포 국제 여기 터미널 앞이고요. 로마와 함께 왔습니다. 제주도에 한 달 살이를 위해 배를 타고 가려고 목포항에 왔습니다. 저희는 로마와 함께 배에 타는 패스 히트룸을 예약했습니다. 그래서 저 VIP 고객센터라고 써있는 VIP 라운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승선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너무 이른 시간이라 열리지 않는 모습이고 7시 30분부터 오픈된다고 합니다. 지금 로마는 캔넬 안에서 대기 중입니다. 염 작가님은 차량 선적을 마치고 터미널에 들어왔습니다. 저희처럼 차도 같이 가져가는 분들은 운전자만 차량을 선적시키고 터미널로 오면 됩니다. 로마가 답답해할까봐 캔넬 위를 열었어요. 참고로 오전 9시에 출발하는 배의 시간 안내는 이러하고요. 그리고 패스 히트룸을 예약한 저희는 따로 메시지가 와서 조기 승선 안내와 커피 쿠폰 제공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패스 히트룸은 1인당 10만 7,800원으로 2명에서 21만 5,600원, 차량은 아이오닉5가 14만 420원, 로마는 무료, 보호자 1명당 1마리가 동반 가능하고 초과 시 추가 요금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는 목포 국제 여객 터미널이고 6시간 달려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다닐 때는 한 4시간이면 오는데 이번에는 로마 오줌도 싸고 산책도 하고 전기차여가지고 전기차 충전도 하고 하다 보니까 겸사겸사 이제 6시간이 걸렸네요. 한 12시간 반 출발해서 지금 6시간 도착을 했고, 원래는 다른 이제 일반 티켓들은 8시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는 강아지를 데리고 있어가지고 패스히트룸으로 예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분 정도 빨리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강아지 데리고 들어가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줬나 봐요. 조금 더 일찍 들어가라고. 작년에 왔을 때는 로마를, 그때 로마가 차에 계속 있었어요. 조금 힘들었겠죠. 근데 이번에는 로마랑 같이 이렇게 올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로마야, 여기도 같이 와봤어. 여기도 와봤어. 하여튼 너무 피곤하고 좀 쉬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더 들어가면서 아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소개해드릴게요. 좀 이따 봐요. VIP 라운지가 열려서 티켓 확인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내부에는 이렇게 테이블 의자가 있고 커피, 차, 스낵 등이 준비되어 있어요. 필립스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커피를 내려 마셨고요. 옆에 정수기에 얼음도 있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마셨습니다. 그 옆엔 둥글레, 옥수수 등 차 종류와 믹스커피, 그리고 간단한 스낵류가 있었습니다. VIP 고객들 먼저 승선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로마 캔들을 들어주셨어요. 이렇게 계단을 올라서 승선을 하게 되고요. 에스컬레이터도 타고 파리바게트와 오선당, 편의점이 있는 층에서 문을 열고 나가서 외부 복도를 통해 패스 히트룸에 가게 됩니다. 초록 바닥에 깔린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밖에서 봐도 여기는 뭔가 다른 것 같은 이곳이 패스 히트룸들이 있는 곳입니다. 양쪽에 방들이 있고요. 방에는 세면대와 2층 침대, TV, 작은 냉장고가 있습니다. 좀 덥지만 로마랑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VIP 룸은 커피 쿠폰을 주는데 패스 히트룸도 나름 VIP 룸이라 커피 쿠폰을 받아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승천하기 전에 커피 쿠폰을 교환할 겸 아침거리를 사러 갑니다. 길치인 저는 잘못된 문을 열었네요. 저처럼 관계자의 출입금지 문을 열지 마시고 꼭 끝까지 가면 문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원래는 파리바게트에서 커피 쿠폰을 주는데 이번에는 오선당에서 커피 쿠폰 교환권을 받았고요. 이런 1일 선장 체험도 있고 빵순이가 좋아하는 빵집도 있네요. 오선당이라는 곳은 어묵을 이렇게 파는데요. 딱 봐도 너무 적어 보이네요. VIP 혜택은 이런 것들을 품절되기 전에 빨리 살 수 있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오선당에서 어묵 두 개랑 파리바게트에서 샌드위치 한 개를 샀는데 내릴 때 배고프더라고요. 목포항 아침 풍경을 구경해보고 다시 패스 히트룸에 왔습니다. 펜스를 닫고 강아지들이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밖에서 보는 패스 히트룸. 복도랑 방은 좁은 편입니다. 양쪽에 마주보게 방들이 있고
쭉 가면 남자, 여자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방으로 돌아가서 작가님, 빵이랑 커피 드세요. 6시간 운전하신 작가님은 그새 누워있네요. 하지만 곧 일어나 어묵과 샌드위치를 먹고 다시 주무셨습니다. 참고로 냉장고를 열어보면 이렇게 생수 두 병이 있어요. 로마도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나서 쉬고 있는 모습이에요. 작년, 재작년에는 로마가 차에 있었는데 이렇게 펫 스위트룸에서 같이 방에 있으니까 물이랑 밥도 먹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서로 보이니까 안심이 돼서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도 침대에서 편안히 잘 수 있어서 좋았고요. 한숨 자고 나서 밖에 나와봤습니다. 로마는 얌전히 안겨서 경치와 바닷바람을 즐기고 있어요. 서섬이 추자도입니다, 선생님. 저기 보이는 섬들이 추자도라고 합니다. 4개의 유인도와 38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이렇게 방에 있다가 도착하면 차량을 가져온 사람들은 먼저 차로 가라고 안내가 나옵니다. 참고로 차에 갈 때 몇 층에 주차했는지 엄청 헤맸는데요. 섬에 주차 후에 벽에 써있는 층수를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나와보니 2시간 넘었네요. 제주도에 드디어 왔어요. 어제 밤 12시 반에 출발을 해서 지금 다음날 오후 2시니까 총 14시간인가요? 무려 14시간이 걸렸어요. 정말 힘들고 배가 너무 고픕니다. 저기 보세요. 저기 막 꽃도 막 피어있고요. 너무 아름다워요. 하여튼 이렇게 제주에 와서 지금부터 제주에서 한 달을 이제 살 예정이에요. 배를 처음에 어떻게 타는지 이런 게 걱정되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배 한 4번 탔나? 제주 3번인가 4번인가 왔으니까 한 달 살이고 배 타는 게 익숙한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예약을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분증을 까먹지 말자. 제가 여태까지 신분증을 계속 안 까먹다가 정말 뭔 생각인지 지갑을 두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목포 국제 여객 터미널에서 임시 신분증을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신분증을 발급을 받고 그리고 가시면 되는데 엄청 귀찮죠. 그러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렇게 강아지와 차를 가지고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가는 모습을 담아봤는데요. 저희의 모습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헷갈리지 말고 편하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제주도에서 목포항으로 올 때 모습도 담아볼게요. 참고로 여기는 점심을 먹으러 제주항 근처 식당을 검색해서 온 건데요. 브레이크 타임이 없길래 왔는데, 네, 브레이크 타임이었습니다. 검색했을 때 브레이크 타임이 안 나와도 미리 전화하는 걸 꼭 추천드려요. 밥은 못 먹었지만 벚꽃이 이뻐서 둘러보고 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